그래서 수박을 골랐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안녕하세요. 한나가 맛있으면 춤을 추는데 맛있나 봐요. 모르지.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오늘 좀 이따 비가 엄청 올 예정이라 그런지 몰라도 날씨가 좀 축축하네요. 습하고. 무궁화? 이렇게 큰 무궁화?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커? 맞대? 무궁화는 아니지. 근데 비슷하게 생겼다. 야, 무궁화가 무슨 내 손바닥보다 커. 진짜? It looks very similar.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네. 희한한 꽃이다. 근데 엄청 크다. 하나, 저기 누구야? 모르지. 아이고. 이제 모르지 이름도 얘기하고 참. 자, 모르지 간식 먹자. 모르지 여기 있어. 옳지. 한나야, 간식 줘볼래? 더니가 줄래? 자. 이건 아예. 아, 잘했어요. 자, 띵! 한나도. 자, 띵!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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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지야. 모르지. 사랑해. 요나 포트키 바로. 할머니, 한나 왔어요. 그래서 어제 헝가리에 비가 엄청 왔어요. 천둥 번개 치고 밤에 자다가 깰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는데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고 기온이 갑자기 19도로 뚝 떨어질 예정이라서 요즘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 이상하네요. 안녕 닥들아, 잘 있었니? 간밤에 어디 배들이 안 떨어지고 잘 붙어있나? CF에서 보는 것처럼 물방울이 톡톡 맺힌 우리 배나무에는 배가 아주 많이 잘 열렸네요. 밑에 보니까 몇 개 떨어지긴 했는데 잘 버텼네. 괜찮아. 한나야, 안녕. 안녕. 안녕, 뽀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귀여워. 봐봐. 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구나. 친구끼리는 이렇게 사랑해 해주는 거야. 사랑해. 아, 사랑해, 뽀뽀. 쪽. 아. 좋겠다. 한나한테 뽀뽀도 받고. 어? 친구들을 다 눕히는 거야? 다 친구들 잔대. 심히 이렇게 쓰다듬어 주자. 아, 잘 자. 잘 자. 포코여도 잘 자. 잘 자. 빠이빠이, 친구들. 빠이빠이. 친구들.
얘들아 잘자. 그리고 이게 8월달 가족 달력인데 이게 벌써 1년 전입니다. 아빠랑 똑 닮은 난디가 태어나고 한나가 앉아서 수박을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8월에 처남 내가 올 거거든요. 난디 생일 근처쯤 해가지고 저희 다 같이 가족 여행을 떠날 겁니다. 장인 장모님까지 함께 모시고요.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장인어른은 수박을 잠시 사러 가셨고 지금 여기 이제 처갓집 앞에 텃밭인데 포도가 잘 자라고 있고 깻잎이 엄청 많이 자랐다 그래가지고 깻잎 좀 따러 왔어요. 하나 토마토네 토마토. 우와 우와 깻잎들이 이야 엄청납니다. 이거 다 따갖고 가갖고 우리 간장으로 장아찌 담글 거예요. 행복하네요. 깻잎이야. 그건 뭐야? 빈. 홍대. 빈. 절빈. 아니야, 그건 딸기 아니야, 한나야. 토마토. 토마토. 앞에 토자는 왜 빼는 거야? 한나야, 토마토. 마토 아니고 토마토. 마토. 시아부 요나포 키바노. 나 원촐라. 냄촐라. 깻잎. 배때 디네. 네, 니체네. 니체. 이 동네 마켓으로 수박 사러 갔다 오셨는데 수박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뭐 차 타고 큰 숍을 같이 갔다 오시죠. 깻잎을 다 따가서 깻잎 장아찌 담가야 돼요. 아직 멀었어. 많이 많이 있어. 다 따. 빨리. 하비스트. 한나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봐봐. 이야. 한나 이건 깻잎. 그렇지. 깻잎을 조각조각 내는 중이구나. 뭐해? 고마워. 도와줘서. 괜찮아. 그래서 지금 처남 집 앞에 잔디를 좀 깎아야 돼가지고 가면서 수박도 좀 사려고 해요. 그래서 잔디를 다 깎고 같이 수박을 좀 사러 가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그럴 필요 없다고 저희 먼저 수박을 사갖고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좋은 수박 고르는 법을 전수해주고 계십니다. 소리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처남 축공사는 아직 안 끝났고요. 오랜만에 보시죠. 그래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화장실도 다 됐고 거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마 내년에는 이 집이 완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여기 이런 잔디들 있잖아요. 헝가리에서는 이거 관리 안 하면은 벌금 내요. 그래가지고 처남이 헝가리 없다 보니까 장인어른과 함께 주기적으로 여름철에는 한 2-3주에 한 번씩 이 잔디를 깎으러 옵니다. 무화과네? 한국어로 뭐예요 이거? 무화과 달콤해요. 맛있네.
그 안경 딱 쓰시고. 그러면 저희는 수박을 좀 빨리 사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박 사러 왔는데, 여러분들 유럽의 수박은 우리 한국의 수박과 다르기 때문에 고르는 방법도 달라요. 지금 1kg에 한 9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줄이 선명하고 그런 걸 골라야 되는데, 요거는 또 다른 거네. 배꼽으로 뭐 암수 구별하고 그런 거 저도 다 아는데, 아, 이 수박은 안에가 노란색 수박이구나. 노란색. 그래. I never eat 노란색 수박. 보통 이렇게 생긴 수박이 없고 이렇게 생긴 수박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쪽에도 수박 파는 데가 한 군데 더 있어서, 그래, 이 수박이 한국 수박하고 달라요. 여기는 꼭지도 보시면 꼭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 잘랐어요. 그래서 꼭지가 뭐 꼬인 거, 싱싱한 거, 이런 것도 수박 고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수박을 골랐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벌들이 수분을 많이 했다는 뜻이고, 이 노란색 부분이 이렇게 약간 주황빛이 나야지 되고요. 색깔도 여기는 선명한 것보다 이렇게 약간 흐리멍텅한 게 맛있는 수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수박은 배꼽도 보시는 것처럼 작은 편이에요, 다른 것들보다. 꼭지는 모든 수박에 다 이렇게 없습니다. 이런 것도, 상처난 것도 다 벌들이 수분했다는 뜻이라 이거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가자 이제. 요네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오, 소리가 좋네. 그래서 수박은 이게 6kg 정도 했고요, 5,000원 정도 줬습니다. 이따가 아주 기대가 돼요. I hope it is well. 아니 맛있을 거야. 와, 금방 다 깎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슈퍼. 잘했어. 좋은 수박을 저희가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꽃을 좀 샀는데, 저희 외증조 할아버님께서 지금 저 뒤에 여기 마을 공동묘지에 잠들어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그 결혼기념일 7주년이라 결혼식을 했던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어제 날씨가 엄청 안 좋았어요. 밤새 번개치고. 그때 오르시가 외할아버님이 생각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납골당하고 묘지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곳이고, 오르시 이제 가족분들은 다 이쪽에 계세요. 아이고, 할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진짜 저희 7년 전 결혼할 때도 함께 해주셨었는데, 꽃들이 많네. 가족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외증조 할머니께서 매일 같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요이 방야 아빠. 그래서 원래는 오늘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요리한다고 하셨다가, 제가 근처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함께 하자고 얘기를 드렸는데, 장인어른이 최근에 그 치아 맞추신 게 아직은 조금 불편하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식당 가서 맛있게 잘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먹자고 해서
헝가리 전통 음식이죠. 파프리카 시크롬플리. 그래서 이거 이제 바깥에서 요리를 하셨는데 제가 한나가 차에서 잠들어 있는 바람에 한나를 돌보느냐고 요리하는 과정은 영상으로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저희 자주 만들어 먹었는데 보시면 감자에다가 파프리카 가루랑 소세지랑 이게 꿀바스라고 하는 그 절인 소세지 그리고 토마토, 양파 이런 거 넣고 푹 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만큼 자주 해서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루시가 어렸을 때 이거 엄청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같이 한 입 하시죠. 맛있다. 밖에서 불을 피워서 하니까 약간 훈연 향이 확 나는 게 맛있어. 저거는 오이 샐러드 식초랑 설탕 이런 걸로 절여가지고 약간 피클 같은 맛이 나는 그런데 이거는 완전 신선한 오이로 바로 부쳐가지고 이것도 괜찮아. 진짜 맛있어요. 다진 마늘 넣고 식초 설탕 넣고 딱 해가지고 맛은 약간 우리나라 쌈무? 그거랑 좀 비슷한 맛이 나는 오이 샐러드. 맛있다. 맛있어? 언니야 근데 밥 먹을 땐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잠깐 옆에다가 놔. 어이 잘했어요. 밥 다 먹고 또 하자. 맛있어요. 왜 이렇게 귀엽냐 먹는 게. 눈 뜨자마자 그냥. 네 맛있어요. 요즘은 주스도 이렇게 설탕 제로인 게 나와가지고 맛있지? 망고 오렌지래. 한나가 맛있으면 춤을 추는데 맛있나 봐요. 자, 이제 수박을 한번 잘라 봅니다. 껍질이 얇고 속 색깔도 아주 빨갛게 잘 익었네요. 요리네. 냄새 좋다. 요일 났다. 한번 드셔보세요. 피노. 요일. 요일이스.
너무 맛있어? 나도 하나 먹어. 맛있게 생겼네요. 잘 골랐네. 이 개발었어. 와. 맛있는데? 수박 드세요. 이제 빨나 먹. 한 아빠 밤에 꺼져. 내 젖다. 너는 요딘네. 피놈. 이거 알았어. 이거 알았어. 피놈. 아빠 피놈 키셔. 토니야. 수학 맛있어? 많이 먹어. 과일 많이 먹어야지 건강해진대. 그래서 결국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구름만 많고 비는 다행히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는 곧 더 행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지. 모르지. 마기야스타. 모르지. 파파, 마마, 파파. 그러면 모두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 피엔니.